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남자 CS 강사들이 사실 만편은 아니어가지고. 네, 그렇죠. 대신에 없지만 또 남자로서 CS 강사를 잘 자리매김하면 또 강사님만의 좋은 강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남자 CS 강사를 또 원하는 곳들도 있어요. 뭐 이렇게 병원 같은 데도 보면 CS가 되게 중요하거든요, 병원. 네네. 그런데 또 남자 CS 강사를 선호하더라고요, 간호사들 대상으로 할 때. 왜냐면 이제 성별이 다른 게 더 선호할 때가 있어. 반응도 달라요. CS 강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자들이 사실 진짜 많거든요. 거의 그렇죠, 한 80%는 여자일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하지만 남자들도 있다. 그리고 남자들을 더 선호하는데도 있다. 강사님이 처음에 제가 했던 기억나세요?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좋은 재료예요, CS 강사 하기에. 아, 그 아까 콜센터라든지. 그럼요.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요.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네, 뭐든. 그러니까 강사님이 어떤 사내 강사로 가실 때도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최대한 맛있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. 아, 이거는 여기랑 업종이 다르니까 안 쓸모없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그거는 강사님이 어떻게 맛있게 보여지게 하느냐는 강사님의 역할인데, 그거를 제대로 쓰셔야 돼요. 선생님, 오늘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네,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중간중간 저에게도 안부차 연락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단톡방에서 또 소통을 하시면 되니까. 네네. 단톡방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